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예전 문제, 복습 문제입니다. 빅장을 피해야 되는데요. 빅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를 넘겨놓고 간단하게 두으면 끝날 것 같지만은 이게 빅장입니다. 빅장이라고 무승부라고 나오죠?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빅장을 피해서. 빅장을 피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궁을요. 궁을 이제 숨어야 되는데 일단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자 최소는 둘 것이 없죠. 궁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살을 올리고요. 그다음에 포를 이렇게 넘겨놓습니다. 자 궁이 이제 궁이 가운데 와도요. 장군 치면 다시 왼쪽으로 가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꼼짝 마죠. 이렇게 궁을 숨어놓는다 숨긴 다음에 병이 들어가면은 뭐 두말할 게 없죠. 빅장이고 뭐고. 그래서 이렇게 궁을 포 밑으로 숨기고 요 형태를 갖추면은 빅장을 피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